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걷던 그 길이 이제는 낯설어진 진짜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저분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가지고 저분 마스크가 혹시 좀 낮은 지수의 마스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예빈님께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셨지요? 네. 네.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해놓고 15분 더 공연하시고 나가셔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뮤지션과 뮤지션이 한 공간에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세계와 또 제가 이야기하는 세계가 그들 세계가 마치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굉장히 가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만난 지 5분 만에 여기 옆에 계신 종득이 형이 요즘 유튜브로 잘 되시던데 뭐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5분 만에 꺼내셔가지고 그 고결하고 그 아름다운 자리가 정말 퇴색된 정말 아쉬웠고요. 정말 없어 보였고요. 하지만 많이 배운 순간들이었습니다. 1000명, 4000시간 뭐 이런 거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저도 아직은 유튜브를 하고 있진 않지만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각 좀 많이 뽑아 보겠습니다. 아
지나가오는 그대의 모습이 보이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해 시간이 영원의 순간이라면 설렘이 나의 나와 같다면 그대도 나와 같다면 같다면 시간은 흘러가고 널 놓치지 않을까 내 마음은 조금 빠지고 조금씩 다가가볼까 손 내밀었던 그날 잊지 못할 그 환했던 미소 참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얼어버리고 밤새워 외워두는 마디가 왜 그리도 길어 보였는지 서투른 말투와 떠올리는 마음이 들킬까 두려움이 앞서 저만 지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해 시간이 영원의 순간이라면 설렘이 나의 나와 같다면 그대도 나와 같다면 맞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죠. 공연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도 좀 오랜만에 공연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지만 반가운 척을 일부러 조금 덜 하고 있거든요. 노래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맞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을 봤는데 여러분도 원래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문화생활을 즐길 줄 알고 더 감성있는 뮤지션을 고를 줄 알고 여러분의 안목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간 분배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여름부터 또 가을까지 많은 공연을 여러분이 볼 수 없었을 텐데 이 공연이 여러분에게 그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뭐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공연을 하면 항상 비슷한 분들을 저와 비슷한 분들을 항상 만나게 돼요. 그래서 더 반갑고 그래서 더 새롭고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SNS상이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시선과 이분들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H도 사랑스러운 건지 그런 얘기요. 벌써 몇 번째인지 뻔한 커피를 여러분께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연장에서 좀 많이 하는 그런 유치하고 뻔한 방법이지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지금 하시고 그리고 지신 분은 손을 내리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 모든 양심을 맡기면서 하는 거니까요. 잘 준비되셨나요? 일단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자, 기리님이 드실 분은 그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좋아하시죠? 혹시 나는 양보하겠다라는 분은 지금 내리셔도 되고요. 아, 양보를 안 하시겠다. 가위바위보. 네. 주먹은 다 내리시면 되고요. 비기신 분은 일단 이번에는 봐드릴게요. 네, 다음부터는 비기셔도 내리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네, 지인 분이랑 많이 내려갔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네, 아직 남아 계시고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가위 내신 분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세 명 나왔습니다. 저까지요. 네. 이게 뭐라고? 가위바위보. 남자분. 예빈님께서.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지금 드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한테 가지만 가능하다면 예빈님이 직접 드리는 거를 요청해서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좀 전달을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아니면 제가 줄 수도 있어요. 다행입니다. 예빈님 팬이 받으셔서 제 팬이 만약에 되셨으면은 제가 어떤 거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추급 어디죠? 참고를 미리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죠?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함께 연주하고 있는 건반으로 연주하고 있는 박종국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집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후드티를 입고 왔는데 형이 너무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저희 같이 공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저를 끌고 옷가게 가서 정말 양말부터 모든 거를 형이 골라와서 오늘 입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랐던 거는 거의 뭐 할로윈 특집이었고요. 저를 무슨 굉장히 피에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행히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했고 굉장히 고마운 입장이고요. 오늘 또 코디 에다가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박종등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얹어달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럼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면은 종대기 형한테 들려드리는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저와 예빈님의 공통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유재 가요제 수상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재 선배님이 돌아가신 날이 11월 1일이고 오늘은 다시 바로 전날 마지막 밤을 저희가 감동적인 시간들로 채우고자 마련된 그런 공연입니다. 항상 저도 제 이름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곡 그리고 그 음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기억에 아름다운 뮤지션으로 기억하고 있는 저의 입장이고요. 유재하 가요제 경연 때 제가 좀 많이 어렸었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했던 곡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노래랑은 좀 다르지만 다른 시점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고요. 유재하 선배님의 커버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이 Because I Love You의 그 약자로 만들어준 진 필리 어쿠스틴인데 그 의미가 되어준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는 빛은
유재가 연주한 수상곡이었던 세월은 걸음보다 빠르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속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든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계셨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다시 공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모든 자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할게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어떤 약속도 없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서 하염없이 너의 흔적만 날 사랑하지 지금 공연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10분! 10분이요? 한참이네요. 저희가 그 동기 형이랑 저는 20살 때부터 같이 항상 음악도 그리고 또 일상에 뭐 친구처럼 이렇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니까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편하게 정말 숨 쉬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페스티벌도 많이 못 가시고 말 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감성적인 곡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일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요.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으리라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좀 약간 제가 예전에 페스티벌의 그런 모든 순간들을 좀 담아온 곡이 있습니다. 너로 가득한 순간 들려드릴게요. 시간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궁금하십죠? 네. 그래도 조금씩 이제 공연을 네, 이렇게 거리두기 자석으로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1월에 3일 공연이랑 또 12월에 3일 공연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11월 거는 이미 오픈이 되어서 지금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좋은 공연들을 좀 많이 만들어드리고 지금 여기서 볼 수 없었던 이 조악한 시스템이, 아니 시스템이 아니라 조악한 저희들의 악기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고민장님을 말씀드리면 열려서 사랑합니다. 이 공간 너무 좋아하고 또 밴드로도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공연 재밌으셨나요? 저는 오늘 되게 약간 잘한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좀 다리 좀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고 지금 보시면 조금 느끼시겠지만 저의 그 목에 한 에너지의 모든 퍼센트를 다 사용해서 오늘 공연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과 그리고 조금 더 좀 더 섹시해진 저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곡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핸드폰 후레쉬 붙여서 이것을 수놓아주시면은 저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다 라는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곡 드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때만 원하기에 너의 시간에 날 채워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뭐 웃고 터질 시간이 없어요.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 긴장된 시간들 그냥 필요하고요. 앵콜을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빈님을 소개합니다. 수여식을 여기서 할까요? 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가위바위보를 정말 이를 악물고 하시더라고요. 네, 꽤 연해졌을 텐데 네, 오늘 밤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못 마시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써서 먹거든요. 네, 정말 네, 진짜 써서 혀가 거부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이제는 좀만 지나면 또 네, 카페인 없이는 여기 언니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너무 네, 편했어요. 그죠? 어떤 이유? 저만 착각이었나요? 아, 저도 편했습니다. 저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네, 대기실에서 정말 첫 만남이었는데 네. 제가 좀 낯을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비슷한 감성을 가져서 그런지 네, 유난히 네, 편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좀 찾다가 또 공연이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할 수는 없었고 또 제가 가진 듀엣곡을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제가 제 노래를 네, 듀엣을 할 수 있는 무슨 곡으로 듀엣곡을 하나 써야겠네요. 네. 열심히 공연 때 게스트로 나와서 좋아요.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 지금 찍으시니까 꼭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꼭 네, 갈게요.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빌리 어코스트님의 고스란이라는 곡을 라유가 원래는 피처링이 조원선 노래가 굉장히 좋고 또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딱히 맞춰볼 시간이 없어서 네네. 리허설 때 급하게 맞췄는데 일단 한번 맞춰봤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정도다.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 맞춰도 우리 이 정도 한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 의미 아닌가요? 아 그랬어요? 역시 시선이 다르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와 세계의 충돌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곡은 거의 뭐 약간 축제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스란히 들려드릴게요. 네. 어제는 너무 달라져버린 세상조차 알 수 없던 오늘의 하루가 믿기질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너를 만난 그날이 이르고 또 흘러가던 눈을 가릴 수 시간 그 마음속에 고스란히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